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밴드 행사 참석하러 홍콩 오시는 게 혹시 이번이 처음이세요? 제가 팬미팅으로 한번 또 홍콩에 왔었던 적이 있어요. 今次咧係咪第一次出席呢一個香港嘅活動咧？咁佢就答翻咧，其實都唔係嘅，之前咧都有做過呢個fan meeting，都有嚟過香港嘅。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기회로 또 다시 홍콩에 찾아올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好開心啦！今次可以有咁好嘅機會咧，再來訪香港嘅。 跟住我會問啦，以往咧就係出席 fan meeting 啦，咁今次出席品牌活動嘅感覺同之前係有冇啲咩唔同嘅咧？ Kurumyeon, 홍콩에서 팬 미팅 하신 적이 있는데 이번 행사 참석하시는 것과 좀 느낌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아무래도 팬 미팅은 이제 저의 팬 여러분들을 좀 만나볼 수 있는 기회였다면 이번에 이렇게 티파니와 함께 또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佢又覺得非常之唔同嘅，因為之前 fans meeting 嘅話咧，主要對象都係佢嘅 fans 啦，而今次咧就可以參加 Tiffany 呢一個咁好嘅活動啦，覺得非常之榮幸啦，亦都係覺得好幸福嘅。跟住之後咧，會再問下對香港嘅印象係點樣樣啦。홍콩에 대한 인상이 어떠세요？ 우선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나라로 또 한국에 알려져 있고요, 또 굉장히 볼 것도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香港嘅話咧，喺韓國咧都非常之出名，就係啲嘢食好好食啦，同埋咧亦都有好多嘢可以睇嘅。跟住之後咧，就會再問下一連拍咗好幾套嘅電視劇啦，演出都好令大家印象深刻嘅。咁依家有啲咩角色咧，佢係想嘗試嘅咧？드라마 여러 개도 찍으셨고，혹시 배우님의 연기는 사실 깊은 인상을 시청자에게 남겼습니다。혹시 지금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역할이 있으세요? 제가 해보고 싶은 뭔가 작품은 그런 액션? 액션 영화를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홍콩에 오니까. 네. 因為今次嚟到香港啦，所以特別咧就更加想咧去做一啲嘅動作劇嘅。 跟住之後咧，就會再問下啦，因為有報道咧都會指永植咧佢會演出新作《金銀島》啦，咁所以都會問下佢係咪有好消息同大家分享，係咪確實參演《金銀島》呢一個嘅電視劇咧，同埋會唔會可以分享多啲關於佢嘅角色同埋故事內容嘅？《보물섬》이라는드라마출연확정이라는기사가나왔는데혹시그게사실인가요? 그리고 그 역할이나 시나리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사실이고요. 네, 이제 곧 또 촬영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보물섬은 굉장히 이제 큰 대기업에, 네, 이제 제가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힘들게 올라와서 그 안에서의 또 이제 이루어지는 스릴러, 또 장르적인 굉장히 요소가 큰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또 저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咁其實呢一個報導咧係啱嘅，係啦，已經係確定會出演呢一套嘅電視劇啦。咁即將咧亦都會進入呢一個拍攝階段噶啦。咁至於個故事內容咧，其實就係講緊關於一個大企業嘅故事啦。佢咧係由係好低下層咧一度咁樣做上去爬上去嘅一個故事嚟嘅。咁當中咧亦都可能會有少少嘅驚慄元素啦。咁應該會俾大家咧睇到佢一個好新嘅演員面貌嘅。 接下來就會問翻話有外國嘅網站啦，分別票選韓國最靚仔嘅男演員啦、韓星入面最理想嘅男友啦，同埋演技最好嘅男演員。咁而朴炯植咧都係跻身十大之列嘅。咁會問翻佢到底覺得自己邊方面最吸引呢？ 여러 해외 웹사이트에서 잘생긴 남배우, 남자친구로 만나고 싶은 한국 남배우, 그리고 연기 가장 잘하는 남배우에 대해 이런 조사를 실시했는데 배우님은 모두 탑10에 들어갔습니다. 스스로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其實佢自己都唔知自己最大嘅魅力係啲咩嘢嚟嘅，咁但係咧大家都好中意佢啦，咁所以佢覺得非常之幸福，亦都好多謝大家。之後咧亦都會以更好嘅面貌咧去報答翻大家嘅。
今日 Tiffany & Co 嘅高級珠寶系列 Blue Book 2024就推出咗呢個新作 Tiffany Selects 啦，咁係以日月星辰遼闊銀河同埋奇幻國度去做個主題嘅。咁喺今日嘅造型當中，最中意邊一種嘅元素或者單品呢？ Tiffany 최신 그 High Jewelry Collection Blue Book 2024 Tiffany Celeste는 태양, 달, 별, 은하계, 판타지 월드를 그 주제로 하는데 오늘 스타일링에 있어서 혹시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이나 아이템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브로치하고 그 다음에 시계. 이 시계 안에도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안에 이제 뚜루비용이랑 네, 굉장히 또 많은 다이아와 굉장히 그리고 이번 이 셀레스트가 또 굉장히 기념적인 오늘 행사라고 들었어요. 그 세계적인 거장 네, 디자이너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행사가 열렸다고 해서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또 기쁩니다. 咁佢自己咧就最中意依家已經有用緊嘅呢一個胸針啦，同埋佢有戴住嘅一套一款腕錶嘅。咁嗰款腕錶入面其實有非常多嘅細節啦，係有個陀飛輪嘅腕錶，同埋入面咧亦都有非常多嘅鑽石嘅。咁佢都聽講啦，今次呢一個嘅活動啦，係一個好好嘅紀念活動啦，因為其實係紀念翻Tiffany 一個傳奇嘅設計師佢嘅設計嘅，咁所以亦都好開心可以參與今日嘅活動。 而朴槿惠佢最欣賞女性穿戴啲乜嘢嘢類型或者款式嘅珠寶首飾咧？朴槿惠普斯基嘅 어떤 주얼이가 여성에게 특히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여성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뭐 브로치나 아니면 목걸이 뭐 이런 주얼리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 남성분들에게는 또 이런 시계가 또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如果女士嘅話咧，佢就認為都會係胸針啦，又或者係頸鏈咧，應該都會好多人中意嘅。至於男士嘅話咧，應該呢一個腕錶咧就會係最適合啦。 跟住最後嘅一條咧，就係講緊話父親節都就嚟到啦。如果要揀一份高級珠寶首飾送俾爹哋，咁朴槿惠會選邊一款呢？사실 홍콩의 아버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족과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하이 주얼리를 선물로 아버님께 드린다면 어떤 디자인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시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시계를 선물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선물해드리기 굉장히 값비싸겠지만 네, 마음은 네, 사드리고 싶습니다. 咁其實佢爹哋咧都係非常之中意呢一個手錶啦，咁所以咧佢應該都會送呢一款手錶俾佢嘅。即使手錶可能都會比較昂貴少少啦，咁但係佢都覺得咧係意義非常之重大，都會想送俾佢嘅。咁我哋嘅問題咧就去到呢一度為止嘅。感謝大家，thank you very much。